안녕하세요. 정말 반갑습니다. 앞으로 올림포스 국어 2를 함께 공부하게 된 명지희입니다. 우리 오늘 첫 만남이에요. 여러분들이 모니터 밖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으로 이 강의를 클릭하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을지 많이 설레고 또 기대되고 궁금합니다. 우리 37강의 긴 여정 동안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오늘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, 어떤 방법으로 이 강의를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요. 올림포스 국어 2란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의 표지 그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될 표지인데요. 이 교재와 우리 강의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. 고1 교육과정인 국어 2의 11종 교과서를 압축한 교재와 강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마 이 11종 교과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학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학교 수업과 교재로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마 조금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.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거 말고도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보고 새로운 지문들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이 드시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, 더 꼼꼼하게, 더 심화된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교과서가 아닌 그 이외의 10종의 교과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압축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이 자산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 보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수능 시험에 시험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능의 범위가 되는 모든 내용들을 같이 중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게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국어 2에는 화법, 작문, 문법, 독서, 문학이라는 국어의 다섯 가지 영역의 지문과 문제들이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국어의 모든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은 정말 완벽히 대비하고 그리고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두 마리의 토끼, 내신 토끼와 수능 토끼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이 강의는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까요? 첫 번째는 학교 내신을 완벽히 대비하고자 하는 고1 학생이 들으셔야 합니다. 이 강의와 교재에는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과 문제들이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실려 있고요. 그것들을 제가 아주 꼼꼼하게 다 짚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서술형 문제와 그리고 심화된 수능형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내신 1등급의 여러분들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수능 1등급을 목표로 멀리 봐서 대비하고 싶은, 그래서 기본기를 아주 탄탄히 다지고 싶은 고 1, 2학생 모두가 들으시면 좋을 만한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의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 살펴볼 텐데요. 첫 번째는 단원 이해와 내신 챙기기 파트입니다. 요두 부분은 교재에 수록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단원 이해 부분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학습들, 개념들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것들 위주로 중요한 것들을 짚어드릴 거고요. 내신 챙기기 부분은요.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과 문제들을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교재 말고 강의를 통해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세 가지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1등급의 비밀이라는 코너입니다.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팁이나 아니면 교재에 없는 개념들, 그리고
멀리 봤을 때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우리들만의 비밀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지희쌤의 국어 올림사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1이나 고2 저학년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국어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능력은 바로 어휘력이에요. 그래서 교재 없지만 혹은 있지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어휘들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올림 퀴즈를 통해서는요, 그날 강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을 우리 함께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퀴즈의 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코너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일단 선생님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를 듣기 전에 꼭 예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. 선생님과 강의를 들으면서 나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강의를 듣기 전에 꼭 문제는 먼저 풀어보시는 거예요. 어려운 문제, 잘 안 풀리는 문제는 그냥 두시고 선생님한테 오시면 되고요. 내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지문과 문제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답을 찾아오시면 강의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. 그렇게 예습이 된 상태에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50분 같이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복습은 선생님이 15분이라고 잡았는데요. 최소 시간이 15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 50분 강의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쭉 훑어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짚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는 시간은 아마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. 내가 좀 더 욕심이 난다 라고 하시면 더 하시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잡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 80분이 우리 강의의 37강이 모이면 아마도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이라는 그 기적 조금씩 가까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은 지금 계단에 서 있습니다. 이 계단을 오르면서 아마도 여러 번의 학교 시험과 그리고 최종 목표인 수능까지 도달하게 되겠죠. 이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1학년에서 혹은 2학년 초반에 기를 수 있는 정말 탄탄한 기초 체력, 그리고 조금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조금 덜 힘들게 선생님이 두 손 꼭 잡고 같이 걸어 올라가겠습니다. 우리 출발하는 첫 걸음 힘차게 한번 같이 내딛어 볼까요? 준비되셨죠?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